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정치의 계절이 왔습니다. 뭐 유럽에서 시작되는 이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제 미국까지 요동치고 있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간 거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죽을 날이 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이제 스스로 보여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번 대선 때 윤석열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가 TV 토론할 때 그 토론하는 걸 보고 지지 후보로 바꾼 사람이 좀 있었나요? 사실 뭐 그 야구 경기 하는 것 같이 어쨌든 자기 팀은 정해져 있고 우리 팀 잘하면 와 하고 이제 뭐 이랬던 과연 이게 토론인가 싶긴 했는데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서 보통 토론을 하게 되면 뭐 양쪽에서 다 이제 지지자들이 결집이 일어나고 이런 게 보통인데 뭐 이번에는 아 진짜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아, 역시 바이든이 그래도 지난 대선 때는 아니랬던 것 같은데 뭐 지난 대선을 떠나서 중간 선거할 때까지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전화의 때가 되면 이제 무슨 뭐 약간 충격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훅훅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내용을 떠나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임기를 마치는 건 고사하고 선거일 때까지는 살아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이런 발언,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뭐 발언 같은 것들이 화제가 되고 뭐 뉴스로 장식해야 되는데 그냥 토론 끝나자마자 둘이 무슨 얘기 했는지는 거의 뭐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고 그냥 이제 바이든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것도 뭐 오히려 그 말은 공화당 쪽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저 살아있는 성장이 끝까지 선거일 때까지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뭐 가족 회의까지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일단 끝까지 가겠다.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다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거부를 해야죠. 지금 알았다 바꾸겠다 하면 뭐 그 즉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바꿀 때 바꾸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오늘 새벽이었나요?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바이든이 얘기한 건 아니고 바이든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눈 측근 두 명이 바이든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 지금 바이든 자신이 후보 자리가 좀 위태롭다는 걸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발언을 이제 한 걸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절대 그런 일 없다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는 있다지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까지지만 그래도 그런 톤의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경우는 토론 끝나고 이번 토론이 1차 토론이 원래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됐잖아요. 후보가 결정나지 않았는데 이제 예정보다 빨리 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음모론자들이 아 바이든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바이든이 오늘 내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토론회장에 보여주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요를 할 것이고 그럼 이제 교체에 여론이 커질 건데 근데 후보가 확정돼서는 힘드니까 그 전에 그 TV 토론 잡은 게 다 이런 거대한 큰 그림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 인터넷은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고 그냥 아직은 음모론 수준인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직 후보는 결정나지 않았고 그렇지만 후보 교체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근데 지금 원래는 아, 저 권력이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미국 대선 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이제 바이든이 낫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거는 바이든이 그때 브릿지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자기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하고 다음 이제 재임을 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기 위한 하나의 거각이요. 근데 이제 트럼프를 막아야 되니까 지금 준비된 사람을 급하게 자기가 막은 다음에 재임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 해리스 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오케이 사인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 아름다운 게될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권력을 맛을 보니까, 뭐 바이든이 부통령은 해봤지 대통령은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또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너무 서로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이제 판단력도 옛날 같지 않은데, 어쨌든 중간선거도 뭐 그렇게 망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부통령으로 있던 오바마 시절에는 뭐 그냥 두번 연속 쪽박을 찼는데, 그래도 이번에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비하면. 그리고 트럼프를 자기가 이기기도 했고, 중간선거에도 이 정도 했으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고, 그리고 상대가 트럼프기 때문에 무조건 쟤는 내가 막아야 된다. 트럼프에 대한 혐오, 물론 트럼프도 똑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이어가지고, 쟤는 내가 잡아야 돼. 이 생각이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반의 약속을 업고 지금 다시금 이제 후보가 되겠다고 한 거죠. 그랬는데 그 4년의 세월이라는 건 이제 전화할 때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었고, 제가 뭐 농담 삼아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바이든 나이 길 가다가 이제 트럭에 치여 죽어도 뭐 자연사로 처리해야 될 나이 아니냐,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긴장이 좀 커진 건 분명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어르신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만하시죠, 이러면 좀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래서 이제 나이 들었다고 이제 그만두자고 하는 얘기는 역시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민주당 의원이 이제 사퇴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텍사스주에 이제 로이드 도건 독일 의원인데, 이 양반이 지금 몇 년째라더라? 여하튼 나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펠로시보다도 조금 젊을 것 같은데, 펠로시나 아니면은 독일 정도가 바이든한테는 좀 연령대로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번에 또 여기 애리조나주의 하원 의원인데요, 그리알바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양반은 우리식 표현으로 치면 친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아까 처음에는 한번 한다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엎고 두 번째 도전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 왜 말을 바꿔? 뭐냐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힘을 실어줬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이 양반이, 그리알바 이 의원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만약에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면 이제 바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을 한테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미니 경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있죠. 후보를 바꿔야 된다면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전제를 달았지만 미니 총선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바이든 최측근 입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 원로의원회에서 입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좀 이걸로 새로운 뭔가를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정해져 있고, 일부 왔다 갔다 하는 주몇 개만 잡으면 끝난다. 근데 그 중에 펜실베니아 같이 대의원이 19명 정도 있는 큰 주에서 몇 개를 한 3개만 건지면 이기는 게임이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이 됐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고, 그래서 바이든은 펜실베니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의 철강이나 조선을, 거기 이제 철강 조선 쪽이 있으니까 때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때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주가 후회를 받고 있고 요즘 좋죠. 그런데 그 토론 끝나자마자 이제 경합주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제일 위에가 제일 중요한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신고가. 트럼프 신고가 58%죠. 펜실베니아 19명입니다. 19명이 이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 정도 차이로 바이든이 앞서다가 지금 19명이 넘어가게 생겼고요. 위스콘신도 지금 한 10% 넘게 차이 나고 미시건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54대 46이 됐고 애리조나주도 지금 요즘 경합주인데 사실 애리조나가 경합주가 아니었다가 트럼프 때문에 경합주가 됐죠. 애리조나 그 상원의원이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용사였는데 그 양반을 이제 욕하는 바람에 애리조나가 이제 그 트럼프 뒤통수 쳐가지고 대선에 떨어진 큰 역할을 한 게 애리조나하고 조지아주였는데 그 애리조나가 지금 74대 26이 났어요. 아, 이거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돌아온 거고. 그 조지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80대. 아, 조지아가 이제 사실 트럼프 이제 그 뚝배기 낀 준대. 아, 이 두 주가 그런데. 아, 그 네바다도 그렇고요. 노스캐롤라이나나 지금 경합주가 더 난립니다. 전국으로 치면 한 3, 4% 차이로 트럼프가 앞서는 수준인데 경합주에서 지금 움직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주의 의원 그리고 의원이고 텍사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렇다고 뭐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그 바이든이 저런다고 해가지고 트럼프를 찍겠냐는 거죠. 뉴욕주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갖고 이길 수가 없다. 바이든 갖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게다가 또 재밌는 거는 민주당 어찌됐든 이제 사실상 바이든이 후보지 지금 완전히 절차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확정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미셸 오바마가 됐던 해리스 부통령이 됐던 뭐가 됐던 일단 교체 여론이 생기면 교체 여론이 생기면 대선의 이슈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죠. 민주당이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트럼프인데 민주당은 이제 뭐 후보 교체라는 새로운 이게 바이든이 너무 식상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바이든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었는데 후보가 바뀐다는 거대한 이슈가 떠버리면 모든 관심이 민주당의 후보 교체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제 관심을 많이 뺏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그냥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알지만 또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공화당은 어찌 됐든 저 후보 교체를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후보 교체라고 하면 교체를 보면 또 이 양반도 친 바이든인데 지금 미니 경선에 그 찬성을 했던 사람인데요. 또 얼마 전에 보면 미셸 오바마 후보로 나온다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미셸 오바마가 50%고 트럼프가 39%죠. 이 정도 괜찮은 건데 물론 지금은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윤석열을 좋아하기보다는 이재명이 싫은 거고요. 이재명을 찍은 사람은 이재명이 좋은 것보다 윤석열이 싫은 게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이든 지지자는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혐오자고 트럼프 지지자는 정확히 얘기하면 바이든 혐오자거든요. 그래서 비호감의 대선인데 미셸 오바마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었고 그냥 그 정상... 제대로 된 그 자리는 아닌 영부인이었잖아요. 영부인은 그냥 그 대통령의 부인인 거지 그런 이제 뭐 장관 같은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치적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비호감에서는 덜하죠. 뭐 호감이 약하다 하더라도 비호감은 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호감이 덜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아 트럼프보다 이게 낫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신선함은 있는데 신선함이 비호감은 약한 건 있는데 이게 표로 연결될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거고 이건 약간 그 미국 어느 언론이 그 얘기를 했더라 이거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설을 써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요.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진짜 소설을 썰는지 모르겠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뭐 사실 좀 검증이 된 부분이 있는지 오히려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 미셸 오바마가 되면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바이든을 지켜야 되는 거는 공화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여차하면 사람만 있고 풍선만 있다면 바꿔보는 것도 이수선점 입장에서는 괜찮은 작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제 그것만은 막아야 되죠. 그래서 이 바이든이 와가지고 바이든이 끝까지 총장 역할을 해주길 바랄 텐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될줄 공화당은 좀 알고 있었나 봐요. 정확하게 대중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바이든의 그 지금 건강 상태나 이런 상태가 대중한테 알려진 것보다 생각보다 나쁘고,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서서 진행되고 뭐 이렇다 할 보조 장치 없이 진행되는 TV 토론에서는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후보 교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미 한네달 전부터 그 헤리티지 재단이지 않습니까? 보수 쪽에 싱크탱크로 불리고 있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후보 교체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지금 와서는 이제 못 바꿀 그 법적 명분을 찾고 있대요. 그게 어떻게 가냐 하면 이제 미국은 이제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는데, 그중에 뭐 위스콘신이라든지 네바다 조지아주 같은 데서 주법이 있는 것 중에 지금 와서 이제 교체를 할수 없는 그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항들이 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후보 교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바이든하고 공화당이 합심이 되는 놀라운 상황이 좀 됐습니다. 놀라운 상황이 됐고, 그것도 지켜봐야죠. 정말 이제 공화당이 바이든을 잘 지켜줄지, 아니면 그 민주당이 끝끝내 교체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 모든 그 이슈를 선점해 버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놓고 보면 트럼프의 당선이 좀 유력해지는 국면이긴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하기 전까지는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일단 트럼프의 당선이 좀 유력하고, 심지어 하원 정도는 하원 싹쓸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행정부를 동시에 가져갈 올수 있는 이런 싹쓸이 승리가 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를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1기 때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었고, 그리고 또 패배를 했다가 다시금 여기 유력 주자까지 다시금 왔는데, 일단 트럼프의 전략은 사실 이쯤 되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트럼프의 전략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저런 사법적인 리스크라던가 뭐 각종 이 상황을 뚫고 미국 대통령을 해냈고, 심지어 이제 재선에도 나 끝난 줄 알았는데 재선까지 도전하고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트럼프의 방법은 의외로 되게 이제는 좀 알려져 가지고, 이제는 좀 우리도 한 4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의 방법은 일단 던지고 보는 건데, 그냥 던지는 게 어떻게 던지냐면, 뭔가를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기의 발언의 무게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발언을 하기 전에 충분히 뭐 현실성과 이런 거를 검증해보고, 그리고 논리를 검증해보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밀고 나가야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인 거죠. 근데 트럼프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일단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일단 던져요. 가장 최근에 가장 크게 던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소득세를 없애겠다. 세금 안 걷으면 좋긴 한데 그럼 나라는 어떻게 운영을 해? 라고 했더니, 미국은 소비하는 국가잖아요.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소비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다 중국이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 관세를 높여가지고 관세에서 버는 걸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현실 가능성이 없죠. 근데 트럼프가 일단 던져요. 그러면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연구실에서는 아니 관세를 얼마나 올리면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뭐 자료 조사하고 해보니까 관세율을 70% 이상으로 올려야 된대요. 모든 품목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세금은 안 내지만 관세 때문에 오는 인플레이션으로 결국 소득세 낸 거랑 똑같아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건 이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소득세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대중들은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왠지 좋잖아요. 그래? 세금을 안 낸다고? 그리고 대신 관세를 올린다는데, 근데 내가 관세 관세는 잘 모르겠는데 내긴 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소득세는 바로 와닿는 것이고 관세는 좀 모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무관하게 일단 던져. 그러면 소득세 내는 사람이 관세 내는 사람보다 일단 그 더 많고 느껴질 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 그 좋은 생각이다. 맞고 틀리고의 막 대신에 반대 진영이냐 제정신 있는 사람들은 그 계산을 두드리고 있겠죠. 그 사이에 이미 트럼프가 모든 이슈를 끌고 가고 있고 일부 강성 찬성주의자들은 트럼프 이게 되는 거죠. 늘 그래왔습니다. 늘 그래. 중국 잡는데도 중국을 어떻게 잡아? 미국의 현실이 미국은 제조업이 안 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관세를 다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라서.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되고 미국과 중국의 불균형이 바로 되고 이건 둘째 상관없는 얘기고 대중들이 헛갈려하고 일부 세력들이 동조하는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다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대권, 권력이죠. 얻었잖아. 그리고 왜 하필 또 관세입니까? 관세는 의회하고 소위 말하는 시행령 같은 거죠. 의회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으로 이재명이 트럼프를 따라내요. 네, 맞죠. 이재명이 25만 원 기본소득. 일단 25만 원 뿌린다고 하면 보통 이제 경제가 조금 알고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25만 원이 일시적으로 줘봐야 13조 원이 그냥 뿌려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25만 원은 한 번 받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간 물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좋고 국가의 빚만 늘어나고 쉽게 말해서 목마른데 바닷물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25만 원 줄게 하면 받으면 좋으니까. 저도 주면 좋죠. 주면 좋은데 그 나중에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고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재정적자를 더 부각시키고 이게 또 환율을 자극하고 또 국가의 방망 경영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금리 영향을 주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배우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고 그냥 25만 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주면 좋지 라고 하니까 윤석열도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야 그럴 것 같으면 25만 원이 아니라 100억 주자 주자고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재명이 지금 정확하게 트럼프를 따라하는 거죠. 이게 맞고 틀리고를 딱 공부해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막 설득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늦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미 이재명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사이에 선거는 치러지고 표는 한번 찍으면 땡이니까 이제 권력을 쥐면 땡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알바놓은 거죠. 몰라 정말 죽을 때까지 독재를 시켜준다면야 오래 해야 되니까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까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동안은 이제 문제없이 자꾸 5년 뒤로 미루면 그만인 것이죠. 트럼프의 전략하고 이재명의 전략이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어쨌든 주제가 트럼프니까 트럼프대로 좀 돌아오면 자 그러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이제 트럼프의 이기는 어떤 세상이 열릴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1기 때 해왔던 거하고 트럼프의 패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거리들은 몇 개 있다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는 나스닥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죠. 30%였던 법인세를 21%로 거의 반토막 내주면서 거기에 대해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게 아무래도 큰 회사들이 세금을 많이 낼 테니까 빅테크가 많은 나스닥 이런 데서 큰 상승을 가져왔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인상은 좀 좋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감세안도 확장이 될 겁니다. 지금 이미 21%로 내려왔지만 이걸 15%로 더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당선도 되고 이게 또 낮춰진다면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EPS가 올라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뭐 엔비디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금 낼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더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랠리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1기 때도 있었던 일이니까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관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 관세는 생명 같은 겁니다. 의회가 뭐 공화당이 하원을 싹쓸이 하지 않아도, 다수당이 되지 않아도 1기 때도 마찬가지, 1기 때처럼 그냥 대통령 시행령령,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높아질 것 같다. 관세가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에 관세를 많이 때리겠죠. 그리고 멕시코도 약간은 좀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멕시코가 굉장히 좋은 게, 지금도 이제 현 관세 수준에서도 멕시코에서 뭘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면은 다른 데서 바로 수출하는 것보다 좀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요것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관세 내기, 관세는 뭐예요? 수입할 때 내는 거잖아요.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IRA니 보조금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유도하는 입장이었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 안 내도 되니까, 미국 거니까. 근데 미국 밖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려면 관세를 더 내. 자, 둘 중 하나 골라. 공장은 한 번 지으면 되지만 관세는 매년 할 때마다 내야 돼. 잘 생각해라. 이거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 미국이 어찌됐든 세계에서 소비 시장이 가장 크고 상대적 경기도 가장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포기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거죠. 그래서 공장을 더 많이 지으면 거 봐라, 내가 바이든보다 공장을 내가 일자리를 더 많이 갖고 오지 않았냐. 그죠? 그리고 저렇게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던 중국 놈들한테 관세를 더 때려가지고 우리의 경제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트럼프는 딱 하나입니다. 바이든보다 무조건 자기가 잘했다고 해야 돼. 그리고 결론적으로 같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바이든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바이든보다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뭐 딴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럼 미국 되면, 트럼프 되면 미국 우선주의. 뭐 당연한 것이고, 바이든은 뭐 미국 말고 뭐 글로벌 우선주의였나? 똑같죠. 똑같은데 방식만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바이든은 이제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회 쪽에 이슈가 많이 나오게 했다면, 트럼프는 관세라는 건 이제 백악관이죠. 백악관과 자기의 입으로 이거를 모두 끌고 가가지고 이 모든 게 자기가 끌고 가는 것처럼 만들어 갈 것이다. 1기 때도 그랬잖아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IRA나 뭐 이런 것들은, 인프라스트럭처 법 이런 것들은, 그리고 칩 액트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요건 좀 건드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관세를 더 때릴 가능성이 있죠. 관세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민 문제는 아무래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좀 강경하죠. 제법 많이 강경하죠. 그런데 이제는 좀 배운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다 싫어했으니까, 담 넘어오는 멕시칸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탠포드 다니는 아시아계 뭐 이런 애들까지 다 싫어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중국 유학생이 많이 줄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때리는 거에 있어서는 몇 명 안 되는 중국 유학생 가지고 계속 때리면 오히려 실리콘밸리나 이제 텍사스도 지금 실리콘밸리 화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서 자기 공화당의 인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그런 발언을 한 게,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한테 영주권을 주겠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배운 거 없는 애들이 자꾸 이제 담 넘어오는 건 여전히 쫓아내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은 미국의 영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세를 때리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관세는 어쨌든 국가가 걷는 건데, 내는 거는 수입하는 미국인 입장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직구할 때 관세를 내가 내지 그쪽에 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관세가 20%면 20% 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돼? 물가가 올라가잖아. 물가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막느냐? 게다가 정부가 뭘 하기엔 또 감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을 늘릴 때 공급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민자들 다 쫓아내버리면 공급이 줄어들 테니 인플레이션이 더올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채금리가 확 뛰었잖아요. 트럼프도 그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배운 애들은 좀 이렇게 수용을 하겠다. 예전에는 배웠든 못 배웠든 그냥 우리 백인들끼리만 잘해보자 했다면, 이제는 좀 배운 사람들, 뭐 인도든 아시아든 배운 애들은 미국에서 할수 있게 영주권을 시켜주고, 여전히 이제 넘어온 애들은 이제 장벽을 세우겠다. 이렇게 된. 그리고 그것도 경기가 좀안 좋아지면 조금 풀 거는 같은데, 아직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트럼프의 상황은 현재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뭐 정리하자면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걸 고민하게끔 만들 만한 이슈를 확 던지고, 대중과 전문가 집단에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는 사이에 일부 강성 지지자들로 여론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는 스타일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후보 교체라는 민주당의 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선되면 그걸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고, 법인세는 또 더 15%로 낮추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관세는 어느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좀 높아지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중국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는 산업재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재보다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미국향 산업과 기업들을 찾는 게 안전하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국향보다는 당연히 미국향이 좋았고, 트럼프 때는 좀더 그게 강화될 수 있다. 좀더 강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좀 약간 완화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선거 전까지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이제 고급 인력에 대한 완화 메시지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